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보통 상대에 대해서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 사실은 동료들의 특성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동료들의 특성을 모르면 확실히 최근 경기를 볼 때 주니어 컨디션이 살아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길게 밀어줍니다. 헤딩으로 살짝 떨궈줍니다. 그리고 밀고 들어옵니다. 크리스토밤! 크리스토밤! 니어포스 쪽으로 헤딩! 왼발로 감아줍니다! 좋습니다. 헤딩! 자, 이 선에서! 자, 가자, 가자! 파울을 네. 얻어놔! 유명하게 빠져납니다. 4개 발 스피드! 이번엔 맥고안이 읽었습니다. 정석화 앞쪽! 여성의 헤딩에서의 아쉬웠던 패배를 오늘 끊어내려 합니다. 권영현 돌아섭니다. 아크 정면 권영현 찰게 마이콜 때리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상대 진영 볼을 잡았습니다. 한승규 돌파 하프라인 근처 왼쪽 측면에서 강원의 공격. 지금도 정확하게 슈팅은 되지 못했지만은 굉장히 날카로운 장면이었어요. 예. 김영욱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더 날카롭게 붙여줬던 장면이 나왔고요. 가운데로 넣어줬습니다. 정석화가 뒤쪽으로 이번엔 오른쪽 측면 받아냈습니다. 박창준 앞쪽에서 끊겼는데요. 그래도 강원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범석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발렌티노스와 김호규가 측면으로 벌리죠. 예. 거기서 쓰리백 형태가 되면서 공격을 전개해요. 그럴 경우에는 풀백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크게 벌려놨기 때문에 패스할 곳이 좀 많아지거든요. 예. 맥권이 왼쪽 측면 한 번에 열어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강원의 공격. 맥권 앞쪽 제리치 박스 안쪽 위치 선정을 잘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드필더로 투입하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맥고한 선수를 저기에 계속해서 투입하는 효과를 짓던 생각을 가졌었을 텐데 지금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에 조금 엇박자가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예상치 못한 변수를 또 맞이했고요. 또 전반기보다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경기 또 사이패스 박창준 맥고안 왼쪽 연결해줬습니다. 김지현 돌파 맥고안에게 이번에 맥고안이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박창준 맥고안 선수가 중앙에서 위치를 잡고 나서 좌우 측면으로 뿌려주는 패스가 굉장히 정확하네요. 예. 네, 오히려 점점 더 전남 입장에서는 다급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은 충분해요. 예. 디에고. 오, 좋은데요?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유연수에서 강원의 코너킥. 코너킥. 날아옵니다. 박스 안쪽 헤더! 골퍼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자, 가운데. 딜런 맥고완. 좌측 짧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가 있고요. 디에고와 맥관이 있습니다. 자, 박스 근처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올라갑니다. 다시 제니트! 결국 오늘 경기는 2대2. 이상근 위원도 좀 짚어주신 면이긴 한데 굉장히 좀 뭔가 좀 초조한 느낌의 초반이 와야 하는 것과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은 시간을 갖고 자리를 잡는 건 너무나 다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시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네. 박창준 가기 전에 끊겼고요. 맥고안 좌측 열어줬습니다. 짧은 패스 반대가 나와요. 천천히 한방입니다. 다시 뒤쪽 맥고안 몸을 사리지 않는 몸을 정말 예. 그 육탄 방어는요 예.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야. 자 41분 이제 42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전반전 2대0 인천 유나이티드가 앞서 있습니다. 오른쪽 박창준 네. 다행스러운 송경석 감독이 팀을 이끌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디에고를 왜 선발로 많이 안 쓰느냐? 예. 그랬더니만 선발로 많이 쓸 생각이 없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프라인 근처. 자, 이 땅을 좀 걷어찼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승용. 이 김병수 감독이 강원 세부 전술을 굉장히 다양하게 짰어요. 네. 지금 공격 전개할 때 모습을 보더라도 전방 쪽에 정조욱이 위치를 딱 잡아주고요. 공격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공격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공격 쪽에서는 일단 윤빛가람의 한 방이라든가 박용지의 부지런한 움직임 이런 부분에 의해서 효과를 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예. 오늘 경기는 백동규 선수를 엄청 유명 사이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가슴으로 받고 짧은 패스 끊겼습니다. 정석화 건네주고 들어가는데 일단 안전하게 뒤쪽으로 빼줍니다. 정말 많이 뛰는 선수들입니다. 예. 맥고원 다시 주고받았습니다. 전진 패스. 맥고원이 강원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패스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범석. 그러니까 맥고원이 미드필드 라인에서 위치를 잡으면서 볼을 잡아주고 그리고 공격 방향을 선점해줍니다. 한쪽 측면으로 패스를 주죠. 그럼 그쪽 방향으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 선수들도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맥고안의 패스 이후에 상주 선수들의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네. 0-1로 패배하면서 승부차기까지 갔거든요.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정말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올 시즌은 좀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이 상주 상무가 항상 고심하게 되죠. 맥고원 찍어 차줬습니다. 헤드로 돌려줬고 정적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떤 비판을 좀 할까요? 네, 서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눈을 치우고 나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잔디 상태를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선수들이 좀 어려워요. 예. 골키퍼 입장에서도 슈팅이 바운드돼서 올 때에는 처리하는 게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맥고원 한 번 더 칩니다. 하프라인 넘어서서 짧게 건네줍니다. 발렌티노스라든가 윤빛가람의 개인 플레이에 의해 날카로운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공격 쪽에서 연계 플레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에서 무언가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효과를 보는 장면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하거나 이런 장면에 의해서 골을 넣는 수가 올 시즌에 7차례나 됩니다. 예. 7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7골이 모아놓으면 다 작품이에요. 전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윤빛가람의 작품 번호 8호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예. 일단은 안진범 선수가 조금만 더 활발하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예. 맞아. 그러나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맥고안. 생각하기에는 김태환 감독이 김영빈의 패스는 끊겼습니다. 윤빛가람과 김민우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무언가는 주민규가 전역을 했고 그 부분은 이광선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주민규가 부상일 때 예. 이광선을 올리면서 해결했는데 자 들어갑니다. 한 번에 넘겨줬습니다. 백션.